8월 30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54대 42까지 격차가 좁혀졌는데 예. 반대 그 지지 여론이 가파르게 올라간 대목이 바로 나경원 대표 그 발언 이후에 올라갔다는 데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자유한국당의 최대 패착은 예. 아까 이제 그 장외투쟁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나경원 대표가 뜬금없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광주일보 얘기한 네. 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청문회는 청문회로 접근을 하고 예. 이 인물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진영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예. 그 부울경 단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8월 30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54대 42까지 격차가 좁혀졌는데 예. 반대 그 지지 여론이 가파르게 올라간 대목이 바로 나경원 대표 그 발언 이후에 올라갔다는데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를 종합해서 공통적인 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인사청문회가 큰 네. 의미가 없다 이 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장관 후보자 중에 청문회 자체를 안 하고 임명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세 명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좀 청와대로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조국 후보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본인도 얘기했지만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네. 청와대로 봐서는 분명히 그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증인 없는 청문회,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네.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뒤늦게 받을 수 없다. 받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예. 그 한국당 쪽에서 진영 논리로 이걸 이끌고 가기 시작했다. 예.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 예. 진영 논리로 이끌고 가기 시작한 거는 저는 여권 쪽이라고 봐요. 이미 이제 조국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방어하기는 굉장히 힘겨워진 이 시점에서 예. 이걸 진영 논리로 끌고 가서 개인의 도덕성을 이제 덮으려고 그 신호탄을 쏘신 게 누구냐면 유시민 이사장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딱 시그널을 주자 그때서 예.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이런 대선 주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이짐에 안 당하기 위해서 대거 이제 조국 방어에 나섰고 급기야 대통령이 순방 떠나시면서 이걸 제도 탓으로 돌리시는 예. 이게 다 저는 한 그거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시게 되면 하실 네. 것 같죠. 임명을 하시게 되면 당장은 여당이 야당을 제압하고 마치 무슨 주도권을 쥔 것처럼 그렇게 그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여권 관계자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 무렵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YS 때부터 정치권에 있으면서 다섯 명의 예. 대통령을 겪으면서 그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후회하는 지점이 올 것 될 거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 어렵죠.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제대로 가는 게 없죠. 이게 다 그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어낸 게 이 집권 세력의 무능에서 기인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은 국민이 하고 있다고 네. 봐요. 거기에 이 조국 후보와 관련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기 인사를 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오만한 거고 국민들이랑 싸우자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무능한 건 참아도 오만한 건 못 참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론조사상에 이게 드러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앞으로 있게 될 선거에서 저는 예, 국민들이 심판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정신 승리에 만족하게 되면 글쎄요. 여권은 굉장히 그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상 초유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후보자 시절에 매일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뭐 기자간담회는 어제 다 보셔서 아실 거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압수수색, 후보자 주변을
지금 낱낱이 네, 털었습니다. 네, 이런 네. 이례적인 상황에 청와대가 임명을 하면 통상 임명 강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 저는 그 만약에 이번에 낙마했다면 예. 그 순간부터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예.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유시민 이사장은 반대가 60%가 넘었었습니다. 예. 교통 딱지 몇 장인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틀 동안 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렇죠. 복지부 예.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 그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야권에서도 예.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잘했다. 국민연금 문제도 예. 어려운 일이지만 손대려고 했고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만해진다는 생각은 저는 저도 여당의 일원이지만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몸을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아마 청와대나 여당도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대로 4시 10분이 됐고요. 지금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 좀 들어보시죠.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공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하고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고요. 기한이 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6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뭐 예상한 대로죠. 네. 어떻게 좀 뭐 청문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뭐 여야가 지금 합의하면 대통령은 비록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긴 하지만 예.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할 텐데 현재로선 합의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서 예. 다른 후보자들은 지금 특별히 뭐 그렇게 크게 결격 사유가 제기된 모두 여섯 명이죠. 네, 예. 함께 임명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증인 채택하고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역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를 예. 굳이 하겠다고 여야가 협상을 하면 예. 뭐 네.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별 양쪽 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9일 날 임명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9일이면은 조국 후보자 임명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는 거죠, 진 의원께서? 기정사실화 되고요. 예. 저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지금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불행히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그 초유의 예. 초유의 사례를 너무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네요. 이게 다음 주에는 또 추석 연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민심이 어떻게 네. 변화할지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어차피 그동안 혹독한 네. 비판 여론들은 있었는데 저는 한나라당의 실축 네. 아까 한국당 뭐 말씀이시죠? 예, 진영 논리를 여권에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가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안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 이미 임명된 상태에서는 그럼 어쩌겠습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하길 바란다든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실 저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인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검찰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장 교수가 조국 당시 조국 교수로부터 부탁받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검찰 수사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결백하다는 걸 밝혀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네. 어쨌든 국민들 여론은 저는 좀 제 바람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진정되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뭐 그다음에 정기국회에서 이제 내년 예산 국정감사 준비로 모두 함께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면 오히려 추석 밥상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서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는 좀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꽤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게 청문회로 이게 이 사안이 클리어되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 여하에 따라서 이게 더 큰 후폭풍을 저는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검찰 수사가 되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 압수수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 영장이라는 게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법원에 그걸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걸 소명해야 된다 이건. 네, 소명이 되면 영장을 발부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서울의대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러는 걸로 봐서 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 여권의 바람대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유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제 결백함이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한 그 무리수가 국민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평상시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는 이 중도층의 경우 나중에 선거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 행동으로 보일 거라고 제가 올해 그 정치를 경험해온 제 경험에 비춰볼 때는 결국은 선거 결과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이런 상황이 이 조국 사태로 빚어진 이런 상황이 오히려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반문재인 반민주당을 고리로 해서 하나로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검찰 수사가 결국에 중요해진 상황인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법무부 장관 되고 나면은 전혀 보고받지 않겠다,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은 공과사가 좀 구별되고 그리고 조국 그 이제 되고 난다면 만약에 되고 나더라도 이런데 뭐 수사에 개입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고요. 아까 진 장관님 말씀하신 속에서 이것이 보수의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동력이 될 것이다. 일견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지금 보수 대통합의 문제는 리더십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번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보수의 대표성으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쟁점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 탄핵에 대한 태도, 그리고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의 전략 실패로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정미경 최고 같은 경우가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전략의 실패라고. 뭐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꼭 보수 대통합을 뭐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의 바람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저 나름대로 바람을 이야기한 거긴 한데 오히려 이 무능한 정권, 예. 그다음에 오만하기까지 한 이런 정권을 그대로 지켜보고 수 없다. 이런 정권을 앞에 놓고 뭐 탄핵이 오랐느니 그러느니 이거는 예. 굉장히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걸 계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부 그리고 자유한국당 외에도 탄핵 네. 이슈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인데 그렇죠. 이걸 덮고 갈 만한 이슈가 마땅치 않았는데 네. 이번 일은 사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낼 것 같단 말이죠. 보수 쪽에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는 이게 이제 그렇게 예. 보수 세력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중간에 특히 리더십 문제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의 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될까요? 이 지도부가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가 예. 이번 제대로 잘 못했다 하는 것이 보수 세력 내에서도 저는 저라면 예. 저라면 그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어제 이 조국 후보자 간담회 장면이 왼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에 있고요. 오른쪽 화면은 지금 이 시각 자유한국당 국회 기자 간담회장인데 보면 글쎄요. 지금 계속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장에는 기자들이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고 사실은 오늘 기자 간담회장을 보면 좀 많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기자들이 이름은 간담회이긴 한데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서일까요? 어떤 연유라고 아니 관심보다 예. 어제 이제 조국 후보는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일체 입을 안 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겠다 예. 뭐 이런 것이고 그 한국당 쪽에 저 예, 지금 아마 빈자리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미 예. 그 한국당에서 나올 반박 내용이 어떨 거라는 거 짐작이 가능하기 언론 보도를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언론의 관심이 네, 어쨌든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임명일은 7일 이후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있고 나서 오늘 아침에 강기적 네. 정무수석이 나와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네.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무수석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뭐 여러 제각각일 수 있죠. 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들은 불통들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는 정무수석들. 소통이 안 됐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부친상을 당해도 좋아도 안 보내는 그런 정무수석실. 예. 그에 비해서 강기정 수석은 뭐 기존의 정무수석들하고 달리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네. 근데 저는 원래 정무수석의 역할은 주로 국회에 야당하고 좀 소통을 예. 원활히 하는 이런 거거든요. 관계를 원활히 하는. 그렇게 저렇게 야당하고 맞붙을 저런 소통이라면 차라리 불통이 낫지 않나.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예. 국회 야당의 협조를 더 얻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네. 사실은 민주당 외에 이제 한국당은 두말할 것 없이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적으로 판단들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냐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나름으로 또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뭐 워낙 그 여당과 제1야당이 강대강 대치하는 과정에서 예. 뭐 중재 역할도 제대로 그 빛을 보지 못했죠. 거기에 대한 서운함들이 있을 것이고 예.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뭐 국회 그리고 정당 입장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이게 국회가 제 모습을 갖는 것인가 하는 뭐 자괴감이든 아니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저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은 다시 한번 자기 입장과 태도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추석 정국을 맞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